얘는 이거는 우리한테 하는 질문 같은데 기특했던 순간들이 많지 뭐. 아, 너무 많죠. 그래도 제일 기특할 때가 끝까지 버틴 거. 아 맞아. 맞아 중간에 바뀌지 않고. 아 중도 하지 않아 뭐. 아 씨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너무 기특해 난 진짜. 마무리 지었다는 거. 마무리해주고 진짜. 그리고 저는 제가 혼자 이거 문딱 열었을 때 집에서 본방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어. 밀가루 터져서. 네, 이거 터진 거 보려고 하고 제가 보고 있는데 형들이 도망가는 모습은 전 몰랐잖아요. 형들이 도망가는 모습 이게 빵 터졌을 때 저는 이제 나왔을 때 어때 괜찮아 너 안 다쳤어 약간 이런 모습 그 모습밖에 몰랐지. 어. 몰랐는데 저는 도현이 형한테 너무 실망했어. 도현이 형한테 너무 실망했어. 와 진짜로. 이거는 내가 저기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도망가는 거는 이거는 너무 이건 지금 내 마음하고 몸이 자동 움직여. 내 마음은 너 옆에서 가서 구해줘서 널 끌어안아주고 털어주는 게 내 마음 머리야. 몸이 저로 가 있었어. 진짜로. 나 진짜 내 마음과 너무 달라. 나는 진짜. 근데 그게 왜냐면 나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그거는 동인의 직업병이야. 너무 반응이 빠르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운동을 골키퍼처럼 뭘 잡는 일을 했으면 뭐 터지는 순간 널 잡았을 거야. 그게 운동을 내가 선택을 잘못했어. 세계 7위가 이 정도 빠르면 세계 1등은 얼마나 빠를까? 너 진짜 빨라. 와. 순간이동. 제가 나중에 UFC 챔피언 한번 데리고 와보겠습니다. 아마 나보다 훨씬 저 뒤에 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괜히 1등한 거야. 게스트로 진짜 대박이다. 그러니까 괜히 1등한 거야.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야 반응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니 그러면은 피오가 동현이 형이 제일 미웠다니까 제일 좋아하는 형도 있을 텐데. 아 그래. 어떤 형이 제일 좋은지. 이상형 월드컵으로 딱 해가지고. 나는 그러면 여기서 빠질게. 왜요? 진서이기도 같이 갔다 왔고 너무 뻔한 결과. 그러니까 뭔가 박진감이 넘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자신. 형은 부전승으로 해서 결승에서 만나시고. 오케이 그렇게. 자 긴장감 없는 팀부터 한번. 동현, 동현 정민. 아 나도 다시. 뭘 다시? 아니 나 빠진 줄 알고. 아 오케이. 실컷 담아주고 있어. 든든한 해야죠. 든든하니까 외국 가면 난 되게 든든해서. 국내 놀러 가는 거야? 국내 놀러 가요? 상상 찬스 한번 하죠. 상상 찬스. 자 눈은 피어 씨 눈 감으시고. 제일 좋아하는 형이랑 여행을 딱 가기로 했어요. 어디로 갈까 하다가 국내 여행을 한번 가봐야지 해서 제주도로 1박 2일 여행을 떠납니다. 김포공항으로 딱 가서 비행기를 타려고 했는데 뒤에서 피오야 하면서 불러서 딱 뒤를 돌아봤는데 이 사람이 있어. 정민이냐 동현이냐. 동현이냐 정민이냐. 잠깐만. 잠깐만. 나 순간에 뿜인 줄 알았어. 이게 다 강호동에서 내려와서 붐에서 이득에서 신동으로 내려오는. 몰입이 되는데. TV 보는 줄 알았어. 자 과연 피오의 선택은 자 정민이냐 동현이냐. 동현이냐 정민이냐 어떤 형이냐. 하나. 둘. 기정돼. 셋. 동현이 형.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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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 우리 같이 가자 진짜. 운동하고 같이 운동하고 우리 진짜. 야, 진짜 운동 같이 하고 와서. 그래. 의외로 불편할 수가 있어. 와! 왜? 대탈출 하기 전에는 이제 종민이 형이랑 원래 먼저 알기도 하고 해서 종민이 형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어, 맞아. 진짜. 좋아요. 프로그램을 하면서 해보니까 알겠지. 오, 종민이 형이 되게 이기적인 거야. 아니 같이 해본 사람 중에 의외로 네 싫다는 사람 많아. 아, 단둘이 여행 가면 좀 불편할 것 같긴 해요. 내가? 네. 맞아. 나도 누구랑 불편해. 같이 가. 자 다음 저희 둘. 종민이 상상 더 보자. 어떻게 상상하는 느낌으로. 그래 비행기 타고 갔어. 비행기 타고 갔어. 근데 호텔 방이야. 바로? 호텔방에서 이제 형 먼저 씻었는데 형 약간 이상한데요? 먼저 씻었어 씻었어. 보육을 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열고 들어와. 피오에 내가 등 밀어줄게. 아 형 이건 별로 이기고 싶지 않은데. 자 등을 밀어주려고 딱 등을 봤는데 신동 병재. 병재 형 이게 조금 더 불쾌할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야. 불쾌구나 나는. 상상 지금 딱 했을 때 잠깐 알몸에 때밀이 손수건 딱 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약간 이거 입고 이거 입고. So I can cry for my age, my life and my face, and I will.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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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에 나올 것, 꿈에 나올 것 같아. 이번에는 우리 병재 상상 찬스 한번 가자. 병재 상상 찬스. 병재는 거의 뭐 소설가지. 세 명. 신동동이야 호동. 오케이. 아, 마지막으로. 결승전, 결승전. 우리 병재 찬스. 일단 지금 샤워 중이야. 눈 감아주세요. 샤워 중이고 욕조에 들어가서 씻고 있어요. 욕조에 들어가서 씻고 있고 그 욕조 속은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그 비누 거품으로 이렇게 장미도 떨어져 있고. 왜 그래? 비누 거품이 이렇게 있는데 머리가 하나 이렇게 싹 올라와요. 아 욕조 안에서? 아니 숨어 있다가 왜 숨어 있다가 머리가 싹 올라오는데 그 형은 어떤 형일까요? 아니 잠깐만 셋 다 또 등치도 되게 커서 거기서 나오기 되게 불편할 것 같아. 큰 욕조에 김동현이냐? 강호동이냐, 신동이냐, 피오의 선택은? 하나, 둘, 셋! 그냥 이거는 그렇게 힘들면 그냥 새 프로그램을 들어가야 돼. 에이, 안 돼, 그러면. 그럼 안 돼. 점점 자기가 의견을 들어봐. 에이, 그럼 안 돼. 그럼 안 되죠. 조야, 야, 이쯤 됐으면 눈치껏 빨리 골라라, 야. 아, 진짜. 어. 하나! 진짜 어려운데. 하나, 둘. 셋! 셋! 호동형! 호동형! 아, 네. 그래, 비호야 잘했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호동 좋았어. 좋았어, 내가 버필러. 어른이구나, 어른. 내가 빠진다고 했잖아. 얘네들은. 아무튼 니들 고집 부리는 거 봤어. 뻔한 결과를 가지고. 이거는 진짜 저희끼리 하는 게 아니라 제작진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준비를 혹시 하셨는데 저희가 그냥 모르고 막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있나요? 사실 우리가 못했을 때의 그런 뭔가 플랜 B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좀 이상하게. 우리가 몇 개 넘어간 게 있었잖아요. 막 복숭아나 이런 거. 제일 기억나는 게 복숭아. 복숭아부터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저희가 그 점장 거는 방송 봤는데. 방송으로 점장 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었는지가 좀 궁금해요. 점자. 가급적 먹지 않을 것. 복숭아 통조림. 한번 먹어보면 안 돼요, 그러면? 먹어봅시다. 이거네. 아, 네, 이거야? 2538. 피와 이거. 2583, 2538. 이거. 딱 이거네. 어떻게 또 소름 끼치게 또 이게 이렇게 돼 있네. 태보. 못 떨어뜨렸어, 못 떨어뜨렸어. 하나는 옆에 있는 것보다 옆에. 딱 이들하는 거다, 이거. 딱 여기다, 딱 여기다. 아니면 저건 또 뭐야? 저 형 그거 열려요? 예? 오! 대박! 청소기에 뭐가 빨려 들어가 있나? 뭐가 있진 않아. 이건 뭐야? 대한민국 넘버원 엑소시스트 천혜명 씨와의 단독 인터뷰. 부장이야. 아, 이분이 천혜명 씨구나. 잠깐만, 그럼 진짜 안 죽었을 수도 있잖아. 그 위장으로. 어? 진짜로? 천혜명의 별장. 여기 실종된 4명 사진 있어. 어,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아, 이거 좋다. 여기서 라면 먹는 게 너무 좋다. 제일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 라면 좋다. 먹는 게.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맛있어. 야, 이래 쫄깃쫄깃해. 네, 맛있어. 식당이거 같은데? 식당이다. 우와, 형. 전두식량. 오, 소세지. 칼로리는 장난 아니겠다, 그죠? 네. 와, 미치겠네. 우리 열쇠도 잘 붙는 것 같아.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아, 돼요? 돼요, 돼요, 형, 돼요. 돼요? 오! 오! 와! 와! 여기도 이거 열려있어야 되는 쓸데없이 여기 잠겨있다. 어, 이거 여는 거는 뭐... 캐비넷 찢어놓고서 뭐 하면서 요 어? 여기에 뭔가 있을 것 같아, 비밀번호가. 5번 막 한 개, 5번 막 1번 막 있잖아. 내가 열었다. 네. 아 진짜? 나 지금 말 전혀 몰랐어. 그렇게 힘도 많이 안 줬는데. 네티즌 분들이 저희 프로그램 보고 힘이 안 되면 머리가 고생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막 와 진짜 반전이다. 와 힘이 안 되면 머리가 고생하는 프로그램. 딱 맞는 표현이다.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아, 초대하고 싶었지? 아 무서운 것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저는 이렇게 걸그룹 아 여성 멤버가 같이 함께 네, 왜냐하면 안 보이던 매력이 보일 것 같아 여자한테 좀 잘 보이고 싶어 이게 남자다 보니까 최선을 다할 수도 있어 다들 갑자기 벌레도 무서워했는데 여자 게스트가 나오는 순간 내가 한번 해볼까 그래서 자신 있게 하게 되고 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호동이 힘을 오는 게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어 진짜로 딱 근데 딱 집어해봐 누구 요즘에 제일 아무래도 핫한 게 블랙핑크다 보니까 아 지수 씨가 되게 하고 싶다 했어 어? 난 신세경 씨 뭐라고 해? 갑자기 뭐라고요? 신세경 씨요? 아니 걸그룹 얘기하다 왜 갑자기 아이돌 걸그룹 얘기하다가 팬이에요? 연기야 뭐? 내가 볼 때는 네가 올해 뭐 미세먼지가 진짜 문제였잖아 미세먼지를 네가 해결해도 신세경 씨가 안 돼 한 번쯤은 올 수 있죠 미세먼지를 다 마셔 그래서 없앴어 네가 그래도 뭐 고맙다 정도 전 세계를 구했는데요 아 웃기다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얘기하니까 좀 해외 스타가 또 와주면 좋겠다는 우효 형 아까 UFC 챔피언 누구? UFC 챔피언 누구? 같은 체급 우둘리 타이로 우둘리 어? 아니 맥그리거 타이로 맥그리거 알아? 알죠? 봤죠 한 번 진짜 온다고 여기? 맥그리거가? 맥그리거가 유일하게 지금 패배를 가지고 아픔을 준 사람이 디아즈나 선수야 디아즈나 선수를 꺾은 사람이 김동인이야 오! 저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게 맥그리거랑 만약에 형이랑 이렇게 되면은 즉 이승관 결과가 네이트 디아즈를 내가 그냥 이겼고 네이트 디아즈한테 그냥 졌고 형 이미 한 두 수 차이가 나는 거군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지 한다는 거지? 여기가 아니고 여기네 네. 그러면 여기 저기는 거의 안 보이는 느낌이지 네이트 디아즈 와주면 진짜 대박이죠 아무튼 시즌2가 뭐 특별한 또 멤버의 변화 없이 그대로 이렇게 또 이어지는 어떤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예, 혹시 한 명 빠지더라도 삐지지 않겠습니다 누가 빠지더라도 우리 서로 잘 응원해주고 아 제작진에게 부담 안 주고 네, 절대 딱 여기 제작진 있으니까 내가 빠졌는데도 안 삐지고 몰입해주기 본방사수하기 짜릿하다 우리 서로 웃으면서 SNS에 홍보도 그래, 해주고 그렇습니다 네, 해주기 다 바뀔 가능성은 0%죠 그렇지 아이 그건 말도 안 돼야지 전체가 바뀔 수는 없고 그럼 나도 이런 팀워크에서 나도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오. 아 그럼 형은 이 중에서 한 명이라도 빠지면 본인도 안 하겠다 나는 제작진에게 그렇게 나는 고백할 것 같아 고백할 것 같아요 할 거예요 지금 딱 하셔야 돼 아 물론 길가지고 제작진한테 설득을 당하겠지 아 근데 나는 분명히 나는 내 의사를 나는 그런 식으로 하면 내 첫 번째 의도와 결혼됐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곤란하다. 근데 좀 요즘 대세가 뭔가 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메인 MC 같은 분들이 딱 바뀌는 그런 시스템. 방법 중에 하나니까. 네, 괜찮아요. 네. 그런 방법도 뭐 좋은 방법이니까. 알았어.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도 좋지만 아무튼 우리가 그 기회가 되면 또 몸살이지 않고 정말 성심을 다해서 또 주어진 또 숙제를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또 여러분들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탈출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탈출 한번 외치고 마무리 짓까? 좋습니다. 예.
대탈출이 드디어 시즌1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 때문에 저희가 끝까지 달려왔고 그리고 시즌2도 왠지 기약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성공! 대탈출! 대탈출! 어 뭐예요? 어? 어? 어머나 이게 뭐야? 뭐야? 갑자기? 사람만 가는 거예요? 형 힘으로 찢으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들어왔어? 오케이 나왔어 나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야 피오너 보지 마 어? 너 나 안 뽑았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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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나와야 된다는 건데 뒤로 나와야 된다는 건데 아 뒤로 나가는 거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처음에 들어올 땐 꼴등이었지만 나갈 땐 1등으로 가고 싶다. 하여튼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하여튼 뭔가 하여튼 개운하게 안 보내줘. 개운하게 그냥. 아 참. 오래 걸려 갔구나. 아 이거 뭐 이거 일이다. 아, 이게 또 일이잖아. 어 나 진짜 빨리 끝난 줄 알았더니 잠깐만. 왜 시간 오래 걸리니까 앉아야 돼. 부탁 좀 할게. 제발 이번에는 머리 좀 써주라. 머리야 나의 두뇌야. 제발 실망시키지 말자. 사람들 너 조용히 좀 해봐 아 왜 호범이 형 야 이거 어떻게 꼈을까 어떻게 꼈어 와 아 모르겠네 야 이거 쉽지 않다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알고 보니까 이렇게 부드러운 걸로 돼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렇게 발상의 전환이요? 발상의 전환? 발상의 전환? 어떻게 전환하지? 어떻게 발상하지? 우와 시간 걸려도 있어야 돼요? 대박, 대박. 진짜 신대전. 와, 신대전! 됐어? 어, 오, 됐다, 됐다. 오, 오 됐어. 아, 진짜 1등, 2등, 1등, 1등, 2등.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와, 이거였구나. 우와. 어, 뭐야, 형? 야. 어? 어, 형. 그냥? 와, 이거였구나. 우와. 와. 어? 어, 형! 어? 너무 꾸벅, 어? 너무 꾸벅인가? 아, 열사 이렇게 생겼어요, 어제. 너무 꾸벅졌는데? 아니, 근데 여기를 안 한 거 보니까 맞는 거 같은데? 아니요, 다시 해봐요, 다시 해봐요. 어, 아, 다시 해봐요. 우와. 전 이걸 보고 그 시공간이라서 중력이 휘는 그걸 느꼈어. 중력이 휜다고요? 이걸 시공간으로 생각하면 돼. 오. 어, 그렇습니다. 오. 아, 역시. 시공간이 혔네. 아, 역시 정확하네. 와, 꼴등한 거 진짜 신난다. 계속. 시공간. 동민이 형 나와 나온 거야? 네. 어, 자존심 너무 상해. 우리가 지금 A랑 B가 엮여 있어서 자꾸 그걸 풀라 그러잖아요. 근데 답은 C에 있어요. 어, C가 이거야. 내가 볼 때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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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잘 알아들었네, 아주. 아 경제가 이게 암산이나 기억력은 좋은데 아, 이런 공간 이런 게 공용은 좀 약하네 물리적인 이런 과학적인 사이언스한 부분 있잖아 시공간이 좀 더 가야 돼 시공간이 좀 더 가야 된다고? 중력의 힘을 더 발휘해야 돼 다 왔어 다 경제 다 왔어 경제는 거의 다 왔는데 형은 아직 형은 진짜 이게 진짜 리얼로 할 것 같으면 이거 끝까지 너희들 할 때까지 안 보내줘야 돼 그래야죠 그리고 우리가 다음 때로 와면 돼 이거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시즌2 시작하는데도 계속 시즌2의 오프닝 때 만나야 돼 여기서 그게 리얼이지 왔어 나 다 온 거 거의 다 왔는 거 같아 한 개 다 왔어요 형 형 많이 멀어 많이 멀었어 어? 뭐야 오 됐어? 왜? 됐어? 가자 가자 정민이 이제 보고 아, 됐다, 정민아 됐다. 어 계속 하고 있어 그래, 고맙습니다 정민아 다른 데로 옆에 앉아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다 고맙습니다 좋다 좋다 기분 좋다 굿.